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. 계속 제 입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. 이렇게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가 돼요. 이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해요. 순수해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살인범 정유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저도 안 그래도 TV를 보다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한 소식이었거든요. 그 저번에 그 뭐 제주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신 여성분도 이름 비슷하지 않나요? 그 나는 그 뉴스가 제방하는 줄 알았어요. 옛날 사건을 들추는 거라 했는데 성만 다르고 이름만 같더라고요. 전후 사정을 보니까 좀 깨름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. 참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네. 좀 여쭤보려고 해요. 이렇게. 네. 아, 근데 되게 그냥 일반 사람처럼 생겼다. 그렇죠.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야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.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. 그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. 일단은 뭐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안타까운 사건이고 일단 이 사람의 기질을 조금 이제 제가 공수를 청해서 받아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순수해요. 순수해. 그러니까 이거 순수악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잔인한 그런 사례를 했잖아요. 근데 악의가 없어요.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살인을 저지를 때는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우리가 그냥 개미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인 것처럼 악의가 없어요. 그 너무 악의가 없어서 순수하다고 느껴질 만큼 악의가 없어요. 지금 느껴지는 건. 그래서 계속 제 입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. 이렇게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가 돼요. 이게 잘못된 일인지 인지도 못하고 살인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 사람을 뭐 옹호를 한다 그런 건 아닌데 기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.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자체가 뭐 전후 사정은 저도 뉴스를 잘 언뜻 봐서는 모르겠는데 뭔가 격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사회와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이 지구에 살고는 있는데 나 혼자 동떨어진 우주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마음이 굉장히 공허함이 크고 그래서 조금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가 타고난 팔자 자체가 기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. 순수 악이다. 좀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그럼 지금 이번 일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.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말로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.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잘못한 건지는 몰라요. 악의 없이 그냥 한 행동이 있대. 우리가 그냥 숨 먹고 숨 쉬듯이 밥 먹고 커피 마시듯이 그냥 한 행동이 있는데 뭐라 하니까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잘못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참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. 그게 그럼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고인이 된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. 객사잖아요, 말 그대로.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네. 그럼 사이코패스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옛날에 뭐 여러 범죄자들의 그런 기질이라든지 그런 온기도 받아봤는데 그래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됐든 의도함이 있거든요. 사람의 해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변질된 의도함이 느껴졌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의도가 안 느껴져요. 그냥 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는 느낌이 들어요.
그래서 사이코패스랑은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이걸 뭐라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뭔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드네요.